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메이저 스케일 5개의 폼 중에서 A형 스케일 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번 줄 그림에 있는 코드를 우리가 A형 코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코드가 나옵니다. 지금 C 코드입니다. 그죠? A형 C 코드고요. 자, A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잡죠. 근데 2, 3, 4번을요, 손가락 하나로 잡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바레가 있다고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A 코드가 되고요. 두칸 오시면 B 코드고요. 한칸 놓으시면 자, C 코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우리가 A형 C 코드라고 부르죠. 그러면 코드 있는 곳에 스케일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포지션 내에서요. 그죠? 당연히 A형 C 메이저 스케일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시면요. 손가락 2번으로 먼저 칩니다. 3프렛입니다. 그죠? 6번 줄 3프렛. 2, 4. 5번 줄 1, 2, 4. 4번 줄 1, 2, 4. 3번 줄 1, 3, 4. 그죠? 2번 줄은 3번 프렛부터 1, 3, 4. 1번 줄은 1, 3입니다. 역순으로 올라가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시게 되면요. 자, 지금 A형 C 코드와 A형 C 메이저 스케일을 쳤습니다.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6번 줄 3플랫 소리죠. 솔라. 5번 줄은 시, 도레. 4번 줄은 미, 파 소리고요. 3번 줄은 라, 시, 도가 됩니다. 2번 줄은요, 3번 플랫에서 레, 미, 파가 되고요. 1번 줄은 솔, 라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쳤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A형 C 스케일과 코드를 쳤는데요. 항상 연습할 때, 그죠. 연습하고자 하는 스케일. 바디 쪽과 넥 쪽에 어떤 스케일이 있는지, 코드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어떤 폼의 코드가, 그죠. 스케일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A형, 그죠. C인데요. 자, C 키니까 당연히 다 C 코드가 나오겠죠. 자, G형 C 코드. 그리고 앞에는 C형 C 코드. 요렇게. 그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C, A, G, E, D. 그죠. KG라고 부르는데, 꼭이 다섯 개의 코드 폼을 순서대로 알아주시게 되면요, 기타 스케일 코드 활용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스케일과 코드 연습은요, 12개 키를 오도권으로 움직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자, 12개 키로 오도권으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C 코드죠, 그죠? C 코드. 그 F가 뭐죠? F는 8프렛에 있습니다. 그죠? 8프렛에서 F고요. 그다음은 B프렛인데요. 자, 1프렛에 있죠. 그죠? 근데 자, 스케일이 개방현을 포함하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할게요. 1, 3, 0, 1, 3, 0, 1, 3, 0, 2, 3이죠. 그죠? 1, 3, 4, 1, 3이 됩니다. 자, B프렛이었고요. 그 다음에 E프렛입니다. E프렛에서 6프렛에 있죠, 그죠? 자, A프렛은 11프렛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D프렛이죠. D프렛은 4프렛. 자, 그 다음은 G프렛인데요. G프렛은 9프렛에 있습니다.
플랫. 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말씀드리는 것은, 자, 1번 손가락이 그죠? 위치입니다. 그죠? 그럼, 자, 여기 E 플랫에 있습니다. E 플랫에서. 그 다음은 E죠. E는 7 플랫. 12 플랫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D는 5 플랫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G죠. G는 10 플랫. 12개의 스케일을, 코드와 스케일을 쳐보았습니다. 자, 피판을요, 우리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항상 12개의 키를 5도권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그냥 순차적으로 움직이시게 되면요, 예,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죠, 어차피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죠, 도약적으로 그죠,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도약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만 연습이 더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